스타트업에서 R&D 조직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하지만 퀀다의 경우 저희 R&D 조직에서 OCR과 검색이라는 룬샷을 날리면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한국은 90%의 문제를 1초 만에, 전 세계에서는 80%의 문제를 3초 만에, 아니 2초 만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퀀다의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총 26억 건, 그리고 매일 700만 건 정도의 검색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이렇게 쌓인 검색 데이터는 저희의 머신러닝 모델을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퀀다의 경우 설립할 때부터 R&D 조직이 있었는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R&D 조직이 있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D 조직의 특성상 호흡이 길고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퀀다의 경우 OCR과 검색이라는 룬샷을 날리면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AI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고 미래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퀀다에서는 현실에 필요한 AI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 서비스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문자 인식 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필요한 수식 인식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수식 인식의 모델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성과들이 실제 검색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의 성능은 얼마나 색인, 그러니까 인덱싱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퀀다라는 서비스의 인풋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베딩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안에서 유저가 검색한 문제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혹은 유사한 문제를 찾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매달 1000만 명의 학생들이 7개의 언어로 퀀다의 문제풀이를 위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억 개의 문서 중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랩에서는 딥러닝과 알고리즘으로 교육적 언어적 특성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과정은 세 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전 기술로 이미지에서 문자, 수식, 그림과 같은 의미 있는 단위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서치에 색인된 문서를 조회하고 또 랭킹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처와 같은 메타데이터와 함께 개인화된 학습 컨텐츠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결과를 학생들에게 주게 됩니다. 저희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유저의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 DB 안에 있는 문제의 텍스트를 비교해서 둘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서 저희가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단원이나 학생의 학년, 그리고 사실 이 학생이 이 질문하는 그 맥락, 즉 컨텍스트를 파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그래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그래프는 정보를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 지식표현 체계입니다. 퀀다에서는 수학적 지식을 개념, 그리고 유형, 문제로 분류하여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학적 개념의 층위 관계나 선행, 후행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지식 그래프에 녹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를 통하여 유저에게 제공하는 추천을 고도화하고 언어에 상관없이 지식 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모호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를 저희에게 정해주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골과 그리고 방법들을 저희 랩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직접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마일스톤을 잘 설정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그런 허들들을 계속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 단위로 싱크를 하면서 스케줄과 우선순위 그리고 리소스와 같은 중요한 팩터들을 저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일스톤들이 저희가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행시를 짓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부터 능력을 10분 발휘하겠습니다. 이분들이